안녕하세요, 박 시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반다이에서 나온 스타워즈 시리즈죠. 그 중에 C-3PO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저번 시간에는 제가 스톰트루퍼를 만들어 봤었는데, 그 스톰트루퍼하고 같은 스케일이에요. 12분의 1 스케일이고요. 일단 박스를 한번 살펴보면 전면에 역시나 사진이나 3D 그래픽이 아니라 그림으로 패키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제품 사진하고 역시나 월트 디즈니에서 판권을 이제 가져갔고요. 이게 엔화로는 3,500엔. 근데 이게 반다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3,500엔은 아니고 조금 더 비싸던데, 이게 3,500엔에 아마 소비세가 붙은 가격이 써 있는 건지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반다이 제품의 끝에 붙은 숫자가 엔화입니다. 엔가고요. 15세 이상 프라모델. 네. 보면은 역시나 박스 옆에는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 그리고 이제 일본 말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팔 같은 경우에는 가동용이 있고 고정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 중간에 이 실린더 표현 때문인지 두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로 조립할 수 있게 돼 있더군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냥 정상적인 모양도 있고 이렇게 눈이 빠져나온 약간 고장난 형태의 모습도 표현할 수 있고요. 네. 이게 C3PO가 스타워즈가 이야기 전개의 배경이 원래는 뭐 2차 대전 상황을, 그때의 상황을 좀 가지고 만든 스토리라는 얘기도 있고, 각각 그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보면은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차용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C3PO 같은 경우에는 오즈의 마법사에 그 나오는 양철 나무꾼 있죠. 그 양철 나무꾼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 뭐 추바카가 사자, 그리고 C3PO가 그러면은 허수아비가 될까요? C3PO가 허수아비일까요? 양철 나무꾼일까요? 걸어다니는 건 꼭 그 허수아비 닮았는데. 아니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중요한 건 내용물이니까. 네, 일단 비닐 포장을 뜯었습니다. 이게 뜯어보니까 러너가 지금 금색 러너 두 개, 그리고 은색 러너 하나, 그리고 검은색하고 뭐 빨간색, 그리고 약간 이게 금색을 표현한 것 같은데 노란색 같은 러너하고 또 여기 클리어 파트가 붙은 러너가 또 같이 있네요. 그래서 이 한 러너 이 안에 지금 네 가지 색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동부에 들어갈 폴리캡, 그리고 스톰트루퍼하고 똑같은 모양의 이 바닥 베이스판이 있네요. 그리고 설명서 있고, 역시나 이 데칼이 스티커하고 습식 전사지 데칼하고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요. 그렇게 해서 자기 취향에 맞는 걸로 사용하면 되겠죠. 아, 전 이번에는 스티커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전사지를 붙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자, 이 금색 러너들이 보면 금색 제품들이, 금색 사출물들이 몇 기가 엄청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몇 기라는 게 금 도금이죠. 플라스틱 겉에다가 금색 도금을 해놨는데 엄청 반짝반짝거리는데, 대신에 이게 한번 손을 대면 지문이 또 금방금방 묻네요. 이게 파트들이 몇 기가 엄청 반짝반짝하게 돼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전체 파트가 나눠져 있고요.
봅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배 부분에 들어가는 배선인데 배선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배선 부분을 스티커나 전사지로도 표현해 놓고 또 그 겉에도 이렇게 한 번 더 처리해 놓고 한번 설명서를 볼까요? 뒤쪽에 예, 역시나 스티커 붙이는 곳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러너들 구성이 나와 있고요. 안 쓰는 번을 안 쓰는 파트가 좀 있네요. 그렇게 해서 뭐 설명서는 스톰트루퍼하고 똑같은 진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부위마다 조립하는 방법이 써 있고요. 대신에 조립하기 전에 스톰트루퍼와 좀 다른 점이라면 조립하는 중간중간에 스티커나 전사지를 붙여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차이점 같습니다. 이건 조립해 보면 뭐 이제 더 잘 알겠죠? 아, 제가 저번에 스톰트루퍼 뒤에 이 지지대 연결하는 곳에 마개를 빼놓고 조립했었는데 이 C3PO도 마찬가지로 지지대를 별매 지지대를 이용할 수 있게 구멍이 나 있는 곳이 있네요. 그러면은 조립은 빨리 넘겨야겠죠? 네, 이제 조립을 다 마쳤습니다. 이게 조립 시간이 대충 한 3시간 2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전에 만들었던 스톰트루퍼 같은 경우에는 2시간 20분 정도 걸렸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한 1시간 정도가 더 걸렸네요. 이게 그 이유가 보면은 팔이 고정되어 있는 팔 하나하고 움직일 수 있는 팔 하나하고 이렇게 팔을 두 세트를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했고요. 이 허리 안쪽에 보면 배선을 표현해 준 스티커가 있는데 그거를 붙이고 나서 이제 이 다른 파트들을 조립하다 보니까 그 스티커 붙이는 시간도 약간 조금 걸렸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머리 쪽이라든가 허리 쪽에 작은 부속을 껴넣는 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은근히 시간을 좀 잡아먹더라고요. 너무 작다 보니까 잘 끼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립하기 전에 금색 맥기를 칠한 부분을 러너에서 떼어내면 이 게이트 자국이 맥기가 벗겨지면서 나타나지 않을까, 너무 눈에 띄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설계로 언더게이트라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제품 파트끼리 붙는 접합면 쪽으로 게이트를 바닥면으로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게이트를 띄어내도 띄어낸 자국이 덜 남긴 하지만 그게 좀 띄어내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약간 두껍기도 하고 바닥면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잘라야 되니까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래도 또 보면은 이 어깨 쪽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맥기가 까진 부분은 나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조립을 다 하면 이 가동 부위가 그렇게 생각처럼 뭐 자유롭진 않네요. 이 액션 범위가 좀 좁은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고정되어 있는 팔이지만 고정되지 않는 팔 역시도 그렇게 가동 범위가 크지를 않고 또 더군다나 보면은 저 가동되는 팔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부위를 다른 그 약간 노란색 나는 플라스틱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 팔 부분하고 이질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어차피 가동 범위가 그렇게 액션 범위가 크지 않다면은 그냥 고정된 팔을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라고 반다이에서도 이제 두 가지 타입의 팔을 넣어놨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발바닥이 문제인데요. 이 발바닥이 완전한 평면이 아니라 약간 둥글게 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스에 끼우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냥 베이스 없이 바닥에 세웠을 때도 그렇게 뭐 잘 서지는 않네요. 이 균형을 좀 잘 잡아줘야지 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발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도 잘 안 서거든요. 근데 액션 범위 자체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팔, 워낙 이 C3PO의 디자인 자체가 약간 그 가동이 잘, 그 액션이 자유로운 디자인은 아니죠. 이 그 예전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에 나왔던 뭐 그 로봇을 약간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 발바닥이 약간 둥글다 보니까 이 베이스에도 잘 껴지질 않아요. 맵기 때문에 좀 더 두꺼운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베이스가 약간 아쉽습니다. 발바닥하고 베이스. 그러다 보니까 액션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이 팔, 그리고 팔이 두 가지가 들어있고, 손도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손의 차이는 그냥 뭐 쭉 펴고 있는 손이 하나, 한 조가 있고, 한 쌍이 있고, 쭉 펴고 있는 모양은 비슷한데, 약간 구부리고, 이 안쪽에 이 작은 부속을 끼울 수 있는 홈이 있는 손이 한 쌍 있습니다. 이 작은 부속은 무슨 통신장치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어쨌거나 조립을 하니까 조립 자체는 뭐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이 스톰트루퍼처럼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스냅온 방식으로 그냥 뚝뚝 끼워서만도 고정은 잘 되고요. 대신 이제 액션 범위가 생각만큼 크지 다양하지 못하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조립을 하고 나면 몇 개의 그 여분 파트가 남는데, 이 그냥 정상적인 형태의 C3PO도 표현할 수가 있고, 약간의 데미지를 받은 C3PO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여분의 파트가 이제 얼굴 앞면하고 이 흉부, 가슴 파트가 두 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잘하게 이제 튀어나온 눈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등 뒤쪽으로 보면, 지금 이 부위가, 이 안쪽에 또 보면 파트가 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덮어놓으면 사실 보이질 않는 부분이라서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이 안에 그래도 디테일하게 좀 돼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뭐 계속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귀찮은 일이고요. 그리고 이 종아리 뒤쪽에 전선을 표현하는데 스티커로, 이 부분을 스티커가 아니라 그냥 그 맵기 처리된 금색과 은색의 덮개처럼 돼 있는 파트로 갈아 끼울 수도 있습니다. 그 여분의 파트도 들어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선택하시기 나름인 것 같고요. 자, 이 키를 한번 재볼까요? 한 150이 조금 안 되네요. 145, 6, 그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전에 만들어 놨던 스톰트루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스톰트루퍼하고 비교했을 때, 네, 키 차이가 좀 있죠? 스톰트루퍼가 약간 좀 더 큰 편이죠. 이 워낙 C3PO가 또 호리호리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조립은 다 마쳤고요. 조립하는 동안에 그 붙여서 스티커는 뭐 더 붙일 건 없고요. 다 사용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스티커 말고
전체적인 이 낡은 느낌이라기보다 이 보면 C3PO가 움직이면서 기름이 조금 새어나오는 지금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사진도 그런 식인데 이 그림이 아니 기름이 좀 새어나온 표현을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조리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